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농심태경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연구관리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2월 22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충남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은아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홍성군 홍부급 소재 주식회사 은성전장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직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전자제품 검사, 조립, 납땜, SMT 설비 검사 업무이며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급여는 시급 9,620원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2조 2교대이며 주간 근로는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5시 40분, 야간 근로는 오후 8시 반에서 오전 5시 40분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 근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생으로는 기숙사가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은성전장에서 생산직 직원 10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주식회사 허스델리입니다. 이 회사는 육가공 제조업체로 이번에 사무직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인사, 노무 등 관리 업무이며 학력은 전문제조 이상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경력 3년 이상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봉 3,400에서 4,000만 원으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봉유생으로는 기숙사 및 통근버스가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허스델리에서 사무직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은아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인천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진영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화연료펌프입니다. 이 업체는 연료펌프 등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체로 이번에 차장 과장급 생산관리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4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고 기계학과 전공자, 엑셀 활용 능력 중급 이상자, ASSY 업체 근무 경력자를 5대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자동차 부품 조립 현장 생산 관리, 기계 제조 공정 관리, OE 고객 대응, ERP 전산 관리, 기타 재반 업무 등을 담당하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의 수준이고 상여금 20%는 별도 지급되며 복리후생으로는 경조휴가, 구내식당 무료 이용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 또는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대화연료 펌프에서 생산관리자 한 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4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기계학과 전공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테일테크입니다. 이 업체는 자동차 부품 중 케이블 등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전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에 설비 보전팀 신입 및 경력사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및 SMT 관련자를 올해 채용하며 직무 내용은 설비 보전, 생산기술, 설비 점검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준으로 면접 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 또는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테일테크에서 설비 보전팀 사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및 SMT 관련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진영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 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늘도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오늘은 네. 이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뵈니까 반갑네요. 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일만 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좀 날씨도 온화하셨는데 안 나가시나요? 근데 밖에 비 오던데. 밖에 비 주룩주룩 와가지고 약간 네. 아 이게 봄비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봄에 뭐 할 거냐 막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네. 이제 슬슬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조금 일보다는 네. 노는 시간을 가지시려고요? 디테일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와 취업카페의 독보적 1위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웃돈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29살 남자고요. 중견기업 재무회계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스펙을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학교는 지방대 경영학과고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3.2점입니다. 자격증은 전산회계 1급, TAT2, FAT1,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05점이고요. 경력상으로는 직무 무관 알바를 좀 한 것 같아요. 또 졸업 후 공백이 3년 있다고 합니다. 대외활동 공모전은 X. 그리고 고민 말해볼게요. 경기 쪽은 학벌이나 역량 차원에서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구와 경북 쪽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중견기업 면접을 3번 보고 전부 탈락했습니다. 면접을 돌이켜보니 공백기에 대한 설명이 최대 약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중간에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다가 경리 총무 업무만 계속할 것 같아서 몇 개월 안 하고 퇴사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직 인턴 같은 알바 위주로 하다 보니 경험을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관련 경험이라도 쌓아보고자 그나마 진입 장벽이 낮은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일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민이고요. 또 받고 싶은 조언은요. 진입 장벽이 낮은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중견기업 중고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면접을 더 철저히 준비한다면 지금도 중견기업에 입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대 뽑히지 않을 스펙인데 헛고생 하는
사용하고 있는 건지 불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잡다방 사연자분은요, 최근 3개월 동안 3번 정도 취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건쌤이 이분 스펙 전체적으로 좀 점검 좀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스펙부터 점검을 네. 해보면 일단은 뭐 학교가 어딘지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학점적인 부분이 사실 제일 걸리는 부분인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영 지원이라든지 재무회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심지어 경영학과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와 관련돼가지고 학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점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성실도의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3.2는 사실은 솔직히 본인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아, 조금 놀았다. 약간 내가 한 1, 2학년 때는 아, 술을 마시느라고 약간 집중을 못했다. 아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무라든지 전산 회계에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점, 그리고 네. 어학 점수를 보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써놓으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효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작성을 네. 해놓으셨겠죠? 그럼 네. 이제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네. 지금 3년 동안 뭐 공백기가 있다고 했던 거에 비해서 중간중간 노력은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를 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전 높은 스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회계 직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나와 비슷한 동종업계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을 네. 텐데 그 중에 나를 뽑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TO 자체가 영업직군에 비해서 경영지원이라든지 재무라든지 회계 쪽 혹은 이제 세무 쪽은 굉장히 적게 뽑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중견기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던. 근데 그런 분들과 대비했을 때 내 경쟁력은 무엇인가? 다들 그 자격증 갖고 있거든요. 다들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남은 변수는 사실은 경험이라든지 대외활동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 직무 무관 알바를 했습니다. 네. 아, 나 공백기가 3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자신감이 없는 게 사실 네.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이 좀 자신감이 없긴 하지만 아예 뭐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일을 했다고 적어주셨고 또 공공기관 계약직 인턴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좀 경험들은 얘기할 거리가 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 네. 뭐 면접에서 말할 게 없다. 기본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3년 동안에 네. 분명히 알바랑 공공기관 계약직 일이랑 뭐 아니면 심지어 중소기업 경영지원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공백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할 네. 게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백기가 네. 3년이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엄밀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중고 신입들 혹은 이제 경력자로 해가지고 실제로 재무팀이나 회계팀에서 일했던 분들에 비해서는 네. 정말로 아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 옆에 경쟁자들을 둘러봤을 때 그들이 중고 신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분들은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하다가 신입으로 지원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도 다 알바하다가 지원하셨을 거고 인턴하다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취업도 해봤고 경영지원팀에서 일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어필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한다면 뭐 서류 작성이라든지 서류 네.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재무나 회계팀에 들어가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네. 일이고요. 크게 봤을 때는 중견기업에서 결산 업무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무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어떻게 보면 영수증 정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게 모여가지고 결산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노동들을 했던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안 일으켰던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시게 되면요. 네. 할 이야기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질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연자분이 졸업 후 공백이 3년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왜 그걸 공백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아예 안 할까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장 그 현실적으로 네.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전공이 중어중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경영지원팀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단 중어중문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전혀 이 일과 상관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일단 그걸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해요. 근데 면접관은 분명히 물어보죠. 면접관 분들이 중어중문인데 왜 지원하셨어요? 라는 네. 질문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준비 안 했으니까 뭐 안 물어볼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 중어중문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꼬리 질문을 그런 게 나오죠. 그러면은 전과나든지 이런 거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계속해서 이걸로 남겨놨다가 졸업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글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분한테도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거는 전공은 동일할지라도 경험 자체가 그냥 알바인데 나 복사만 했는데 네. 서류 정리만 했는데 아니면 그냥 우편물 수발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필할 수 없는 내용이야. 그냥 공백기로 남겨두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덜할 것 같아. 물어보지 않는 게 내가 마음이 더 편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면접관분들이 정말로 그거를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3년 동안 뭐 했나?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년 동안 뭐 했나? 그러면 넷플릭스 보고 숨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소위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하느라 노력했습니다. 근데 자격증 취득한 연도 보니까 한 4년 전이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유일하게 토익 점수인데 영어 공부했다고 3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토익이 800점이래요. 네. 그럼 또 면접관들이 3년 동안 공부했는데 거의 대학 생활이랑 거의 비슷하게 공부했는데 800점밖에 안 나왔다고? 이러니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네. 시각이 드러날 수밖에 그렇네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얘기 안 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이 직무 관련 경험이라도 쌓고자 이 세무법인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일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일단은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네. 3년을 일한다. 지금 29이잖아요. 29이요. 그렇죠. 3년 일하면 32입니다. 네. 그렇죠. 32에 신입으로 다시 들어간다. 뭐 나쁜 계획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신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때쯤 되면은 사실 32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번 해볼까? 그쵸, 막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무법인에서 일을 한다. 네. 뭐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여서 가장 비슷해 보이는 일을 해보는 게 세무법인이라 생각을 해서 아마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배우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여태까지 해왔던 일도 똑같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세무법인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많은 걸 배우지도 않을 거예요. 네. 오히려 세무법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인드 세팅을 다시 바꾸지 않은 이상 세무법인에서 3년 일해도 이것도 공백기가 돼버리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무법인에서 일해보는 건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봤자 어차피 5월에 이제 종소세 신고할 네. 때 개인사업자들 아니면 기장법인 이런 데들 그냥 서류 정리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그냥 다다다다 타이핑 쓰는 거 근데 그거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냐? 그거는 세무사분들이 하실 그쵸, 일이죠. 그쵸.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돌이표가 될 것 같다. 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네. 얘기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판단 기준을 좀 바꿔서 내가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어떻게 엮을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쌤 말씀대로라면 바로 지원을 하는 쪽을 조금 추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좀 가장 큰 고민이 면접을 돌이켜보면 이 공백기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이게 최대 약점이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백기를 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분이 네. 지금 바로 그 생각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이 지금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3개월 동안 면접을 3번을 봤대요. 네. 그럼 이제 서류 전형을 3번 이상 통과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면접을 3번 이상 간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기회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 반대로 또 얘기하면요. 스펙적으로는 면접 자리에 부를 만한 스펙이었다는 거. 근데 이 상태에서 스펙을 더 쌓는 게 유의미한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험으로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갈아라. 네, 면접을 좀 더 잘 보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을 좀 더 잘 보는 게 제일 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죠. 아무래도 공백기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그 공백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이력서상에 그 공백기를 본인이 만든 거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으니 면접관 분들께서는 졸업하시고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력이 없으신데 뭐 하셨어요? 네.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거고 그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라는 생각, 가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사실은 대단한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뭐 네. 면접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수학 문제를 낼 것도 아니고 네. 회계 문제를 낼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약간 검증의 시간이죠. 그렇죠, 검증의 네. 시간. 어떤 검증의 시간? 본인에 대한 검증의 시간. 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인지, 나랑 같이 일해볼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일해본 회계 직무 혹은 재무 직무 오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일을 어필하는 시간이기보다는 공백기 때 솔직하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제가 세무나 회계 쪽 그리고 재무 쪽 일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군데를 많은 데를 지원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좀 더 역량을 쌓고자 기회가 닿는 데를 많이 지원하게 됐고 그게 네. 기회가 온 게 사실은 공공기관의 계약직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배우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 안에서 어떻게 서류 정리를 시작하는지 작은 일부터 네. 각자의 역할이나 일들이 어떻게 거시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만으로도 그래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안 해봤지만 네. 적어도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사회생활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치열해낼 수 있다는 네.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공백기라는 게 무조건 독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면접관 입장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들도 네. 그 나이쯤 되면요. 딸이나 아들님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 막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공백기는요. 공감이 될 수 있고요. 네. 너무 노력을 했다라는 측면으로서 그래 아예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짱 박혀있던 사람은 아니니까 네. 좀 더 기대할 부분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직무 관련 경험을 쌓고자 한다면 세무법인 말고는 좀 어떤 일을 추천을 하실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이분은요 공기업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공기업을 지원해서 공기업을 들어가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업을 아예 배제하고 중견기업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 금전적인 문제나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내가 아예 애초에 공기업을 지원할 만한 스펙이라든지 여건이 안 된다라든지 뭔가 부정적인 요소들 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업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지표를 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기업을 준비하시게 되면요. 이 중견기업을 지원할 만한 스펙을 만들어 가시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본인 이거 시청하시고 계신다면은 스스로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채용 공고를 봤어요. 네. 그래서 재무나 세무 혹은 회계 이쪽으로 뽑는다라고 봤는데 우대 사항이나 요건이 그냥 상견계열 이것만 써 있어요. 아니면은 혹은 영어 성적.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네. 말이죠. 그것보다는 실제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력이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펙이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라는 게 명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명확한 부분을 따라가고 네.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내가 필기시험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준비하게 되면 또 네. 필기시험에서도 전공 영역이 있거든요. 경영학 전공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세무라든지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중견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반대로 운이 좋게도 공기업에 합격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선택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위주로 준비해라. 그러면 공기업 위주로 준비한다는 그 첫 번째 단추는 뭐냐? 네. 기본적으로 저는 청년 인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 인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무행정 분야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무일? 경영지원? 나랑 맞지 않는데? 이것도 스펙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최종합을 하고 나서 저는 재무나 회계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부에 강력하게 어필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면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정말 운이 좋으면 네. 자연스럽게 그런 부서로 배치될 수도 있거든요. 네. 애초에 인턴을 뽑을 때 막 굉장히 폭넓게 뽑지 어떤 부서의 인턴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 인턴을 지원하게 되면 공기업에서의 가점도 확보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중견기업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경험적인 스펙도 같이 쌓을 수 있고 세무법인보다 훨씬 더 기간은 짧은데 가점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일석삼조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공기업 준비해라. 특히 청년 체험 인턴 꼭 네.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공기업 위주로 준비라는 방향을 좀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아니면 이분이 좀 면접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조금 쌓고 다시 도전하는 방법 어떤 걸 선택하는
생각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게 대부분 다 택일의 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당장에 체험형 인턴도 합격했고 중견기업에 최종합을 했어요. 어디 네.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최종합 가져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쪽만 선택해야지 나머지 하나는 준비를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세요. 수학만 하기도 바쁜데 국어도 시험을 봐야 되고요. 영어도 네. 시험을 봐야 돼요. 그때는 전 과목, 다섯 과목 다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까지 보셔놓고서는 지금은 하나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타임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냐. 동시에 지원하셔야죠. 사실은 이 내가 인턴 지원하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신입 지원하는 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준비하시면서 신입 지원에서 서류가 합격을 했다. 그럼 네. 면접 준비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고 인턴 지원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그것도 면접 준비를 같이 하셔야겠죠. 그렇게 면접을 계속 보다 보면요. 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처음에 인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최종합을 하시면은 최종합을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최종합이 안 됐을 때는 네. 당연히 인턴으로서 공백기를 없애는 게 맞겠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투트랙을 동시에 진행을 해가지고 공백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내가 타임 스케줄링을 이렇게 짰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투트랙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3년의 공백 라는 것이 본인에 있어서 굉장히 네거티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공백기는 사람은 공백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워홀을 갔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본인이라는 지금 현재의 사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어필을 하신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절대 자신의 경험을 좌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지금까지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체험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